내리자마자 뒤 쐈으니까. 야, 밀리터리 베이스로 끝납니다. 자, 밀베로 어? 가는 모습. 강냉이가 근데 거의 안 털렸거든요, 아직. 이거 밀베 많아요? 남은 인원. 이거 스쿼드 아니고 듀오거든요. 많아요? 하, 이 녀석들 빨리 못 떨어지구만. 내가 제일 빠르죠? 디귿자 갑니다. 3명, 4명, 5, 6, 7, 8. 야, 보이는 것만 8명이에요. 압도적으로 빠른 모습. 하지만 압도적으로 없는 총. 아! 먹네요. 다행입니다. 다행인가요? 어, 좋은 애인! 어, 철탑이 한 놈. 한 놈이죠. 건방진 놈이기도 하고요. 한 명 남았거든요. 아, 한 대만 더 맞추면 잠대. 와, 미니 탄속 진짜 빠르다. 미니 그냥 맞으면 하늘 날아갑니다. 어, 사운드 있거든요. 하하, 슈퍼맨인가요? 아, 깔끔하죠? 브리핑이 안 되나 보네요. 눈쟁이가 백업을 원하는 상황이 온다면 아직 백업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 선수 백업 브리핑 부랍니다. 어? 이거 살리러 온 것 같은데요. 저거 살린 거예요. 아, 네. 다시 기절. 좋죠. 어디 쪽을 보고 계신가요? 저는 1번 아파트 기절시켰습니다. 저도 대충 파밍 끝났으니까 다시 살리러 올라간다. 아, 아, 총알이 없죠? 아! 너무 좋아요. 반동 잡을 필요도 없다. 피인 거 아니까 한 대만 맞춘다. 그쵸. 반동 제가 안 하거든요. 딱 초탑만 노렸습니다, 저는. 아, 철탑 내려온다, 한 명. 올라가는 거죠? 다시 올라가는 건데요? 회복템 주러 가나요? 아, 미니 맞았죠? 기절됐거든요. 5창이랑 3창 쪽에 떨어진 적들 아직 안 보입니다. 어, 왼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친구 못 버렸네요. 친구를 안 버리죠. 의리는 굉장히 좋았지만 생각을 못하죠. 팔 계속 만든데. 무슨 전쟁터에서 의리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야죠. 눈쟁이가 6명 잡은 거 아닌가요? 아, 6명 잡았습니다. 8명 떨어졌는데 6명 없어요 지금. 눈쟁님에게 드릴 선물을 하나 제가 갖고 왔다. 뭐 아, 어떤 선물일까요? 봅시다. 봅시다. 이러면 용서가 되죠? 이러면 용서가 되죠. 아,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거 용서되죠. 아, 이거 용서되죠. 와, 풀파츠. 아, 풀파츠인가요? 아, 이거 설마 진짜요? 풀파츠인가요, 이게? 이거 절 한번 받고 가야 돼요. 절 한번 하시죠. 아, 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절 갖고 가세요. 아이고, 절 한번 받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괜찮다. 근데 아쉽게 자기 이래 특백이 안 벗어주고 가네요. 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여기서 나갈 때. 여기서 나갈 때 과연 순조롭게 나갈 수 있는가? 아, 어? 그럼 없네요. 제가 사료단을 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어, 저 앞에 차 있거든요. 차 오거든요? 유해지 한 대 지금 박았어요? 아, 있네요. 배가 들어보니까 보이네요. 어, 내 차, 내 차. 방합. 여기 개피 한 명 있습니다. 뭐 던졌어요, 누가? 제가 가세요. 그 바로 앞에 있는데? 있습니다. 폐차 누워 있어요? 바로 앞에 차에 있습니다. 아, 저 파괴였어요? 엿들 뻔했죠? 아, 붙습니다. 피 없죠? 아, 좋아요. 아, 제가 포카서요. 튀세요, 튀세요. 한 명 더. 아! 한 명 더 있는데 이거. 한 명 더 있는데 이걸 수류탄을 여기서 던지나요? 여기서 안 던지면 이상한 거. 어, 저기 왔어요. 320 다리 끝에 왔어요, 이거. 어, 일단 한 대.
이거 발가락 맞을 것 같은데. 어 맞아. 나이스. 아 좋은 모습. 하지만 드디어 백업 포즈로서 백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네요. 옆에만 붙어 있으면 백업 잘 되거든요. 그래요. 샷발은 좋은 친구예요. 샷발은 좋은데 옆에 안 붙어 있어요. 아 일단은 자기장. 아 좋아요. 각하 쪽으로 줄여지는 모습. 조금 안전하게 플레이하려면 유령집 들어가는 게 좋은데 좀 공격적으로 하려면 각하 때려 막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판에 제대로 유화각을 노려보기 위해선 각하 갑니다. 중요합니다. 자, 어떤 옥상집을 노릴지 서로 팀과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털고 나간 것 같거든요. 어? 저기 있습니다. 있어요. 저기 있어요. 수류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같이 있으면 죽어요 둘 다. 어 밑에 바로 밑에 붙었어요. 발소리가 밑에 붙었어요. 멀리서 한 명 보고 있고 밑에 한 명 붙었습니다. 아 잡아주네요. 멀리 한 명 있어요. 여기 가까이 그 가까 아니긴 아닌데 오른쪽 판잣집 제일 끝부분 판잣집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아 돌았네요. 그림자 돌았어요. 그림자 맛있어요. 제가 수리탄 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야구 선수 갑니다. 오승환 직구 터지나요? 아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아주 좋아요. 일단은 40명가량 남은 상황에서 센터 존버집을 얻었어요. 보급소리. 어? 오토바이 소리. 일로 들어옵니다. 일로 들어와요. 바로 들어오는 모습. 아 천혜씨 포지션 좋아요. 아 지나가나요? 아 운전자를 잡아내면서 보조좌석에 있던 선수까지 깔끔하게 잡아냅니다. 어그입니다. 어그예요. 어그예요. 드셨나요? 저는 어그 없어도 되거든요. AK 좋거든요. 금방 AK 봤잖아요. 어그만 있으면 어거지로 우승할 수 있어요. 와 라이언이 그냥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네요. 방송 8년입니다. 아 어? 15배율? 15배율 미니 14. 15배율 스쿠스가 더 끌리는데. 아니죠. 이번 판 미니로 6킬로 올렸기 때문에. 그쵸. 아~ 와 이번 판 진짜 각 나왔거든요. 이거 분명히 잘...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저는 게이득이거든요. 아 왜요? 그냥요. 아무튼 게이득입니다. 어 자리 좋아요.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벌 아직도 24명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한 가지 강구하고 있는 사실. 듀오인 천희씨의 킬이 몇 킬일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아, 마지막에 그런 건 마지막에 공개해야 돼요. 마지막에 공개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시청자분들의 지속 시간을 늘릴 수 있어요. 아 그건 맞지. 예. 진짜로 궁금하시다고요? 끝까지 보세요. 예. 지금 이 주황핑에 집 없는 것 같은데 갈까요? 노란핑 먹으러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리 지금 없는 것 같죠? 어 지금 가죠. 기다리는 모습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 뭐야? 반동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야 5탄 총알이 저렇게 크게 보이네요. 어 한 대. 어 이 나갔어요. 나갔어요. 그쵸 한 대만 아. 15배율. 보급 떨어졌어요. 역 강력합니다. 자리 아 좋습니다. 자리 좋아요. 한 번 더 걸쳐요. 킬을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는 포지션. 밀받아서 뛰어오는 사람들 다 죽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참 좋은 관장에서 참 좋은 산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되게 이제 다음 원 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도 다음 원이 네. 중요한 원이기도 합니다. 저 3층인가요? 조심하세요. 3층. 에답? 아 아쉽네요. 어 양각 잡혔습니다. 아 여기 한 번 하자고. 미니 14 이거 15배율 마음에 안 드는데요. 8배율 때 정말 잘 잡았거든요. 유튜브를 위해서라면 그런 거는 잡아야 되는 겁니다. 편집, 그렇죠. 일단 들어야 돼요. 편집사님 뿔 났습니다. 안 되거든요. 지금 편집사님이 어떻게든 영상을 살려보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조회수 올라야 상여금 받죠. 네, 지금 편집사님 저희 잡아 담느라고 되게 바쁘신 분이에요. 어? 아 근데 이거 차를 옮겨야 되는데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아 이거 아쉬운데요. 아 많이 아쉬운데 저거 뺏기나요. 아 킬 뺏기나요. 아 저거 킬 뺏기는 거 같은데요. 승리의 여신이 백품의 여신이 되어버렸어요. 아 너무 아쉬워. 어 달리네요. 집 300방향 잘 봤네요. 어 뚝배기가 없어요. 뚝배기 없어요 저 친구. 자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아아 또 달려요. 아이고야. 아 너무 아. 아쉬운 모습 아까부터. 내 생각인데 우리가 계속 옆에 떠들어가도 더 방해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해설이 있어야 돼 원래. 아 그래? 근데 원래 경기하는 사람들은 해설 안 보잖아. 와, 하면 그 스쿠스 머리 날아갔음. 아! 아 저거 큐이 빼꼼 빼꼼. 제 카고팔 양각 잡혔다. 저 네. 자기장 박쪽에 또 있다. 또 죽어. 제가 죽은 것 같네요. 제가 누운 것 같은데? 네 죽은 것 같네요. 밀밭 쪽 자기장 밖에서 달려올 것 같은데? 뒤에는 항상 전시가 있습니다 함정이네. 앞에만 보세요. 아 너무 아쉽다요. 저거 자기장 바뀔 텐데요? 아닙니다. 아! 아! 킬 뺏어 먹었죠. 아까 뺏긴 거 그대로 돌려받았어요. 어 앞에 보급 하나 또 떨어졌어요. 240방향 그렇죠. 10킬을 확보한. 전 자리 잡으러 가겠습니다 차로. 저기 안에 아 다음 자기장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저 자리 잡으러 갑니다. 차를 이용하는 모습. 아 근데 여기 엎드려 있는 변태일 수도 있어요. 김블루 선수가 이런 게 이런 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선수는 여기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서 좀만 보다가 갈게요. 자 나무나왕 지금 3명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팀 3명 3호선. 언덕이 2명하고 어, 저기 320방에 한 명 같은데. 아 어? 지금 잠깐 이거는 언덕이 2대2인가요? 언덕이 2명이다. 2대2다. 언덕이 2명 2대1대1이죠. 2대2 같습니다 이거. 언덕이 2명 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카고팔하고 막십사 소리 둘 다 동시에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저 아, 언덕이 2명 맞습니다. 위치 오케이, 확인. 확인했습니다. 저 바위 뒤에 있는 거 좀 보이거든요. 좋습니다. 도급을 언패로 사용하나요? 자 삼쪽 아, 쪽. 아 도그예요 도그. 도그 안 먹어도 되죠. 야, 이거 옷 한 조금 더 수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어 뚝배기 안 돼. 아 기절 좋아요. 제가 확 킬 내는 거 되게 좋은 판단인 것 같은데요 눈쟁이 선수. 저거 살리나요? 가나요? 못 살리죠. 못 살립니다. 나무가 얇습니다. 아, 게임 거의 끝났다. 어 커버 파란 데 맞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코아 유튜브로 홍보를 한다면 여러분은 너블 유튜브와 너블 트위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코아는 트위치 잘 안하지만 유튜브는 구독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너블 유튜브와 너블 트위치 그리고 코아 유튜브. 자 뛰죠 죽었죠. 아 뛰죠 하지만 하락하는 모습이 자기장 너무 마음이 아프다. 바뀌거든요? 잠겼거든요. 아 킬 안 주고 질려고 하나요? 설마 싸가지가 없죠? 아 여기서 마무리 하러 문재기 선수가 지금 차를 타고 붙고 있지만 차 저기 있어 문재기 선수! 아아 체제! 체제! 제가 저를 보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위너 위너 치킨 디너. 이번 판 밀베에서부터 각하까지 정말 좋은 모습만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네. 중간에 킬을 뺏기는 모습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아...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언패물을 미리 삼고 차로 언패물을 삼고 언덕이를 빠르게 확인해서 승리까지 빠르게 그렇죠. 가져갔습니다. 문쟁이 선수는 문쟁이 선수 하면 운명이다.